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시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서 시험 치는 당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 예, 멋지십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황해가지고, 예, 예. 근데 제가,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날을 좋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험 보면 일찍 끝나니까 그날을 뭐 결과에 어떻든 간에 뭐 일찍 끝나서 좋으니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보통 저희가 저희 삶 속에 시험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재밌는 것은 인생은 그런 시험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준이가 저렇게 부모의 품에 안겨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저것이 사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 걸음마를 뛰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과정 모두가 시험이라는 관계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험은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연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시험이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면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시험은 성장의 필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은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험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분별하기로는 사단의 유혹을 통한 시험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시험 가운데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단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사단의 존재가 진리이고 그리고 그런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있다면 어떻게 그 시험에 대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대처하고 혹은 승리하고 혹은 실패하는 모습들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단의 유혹에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입니다.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밤낮으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이죠. 여러분들 시험 중에, 여러분들 혹시 시험 공부할 때,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 전에 시험 문제로 나왔던 부분들을 먼저 가서 기출 문제라고 하죠. 먼저 읽어보고 그 전에 제출되었던 시험 문제로 나왔던 부분들을 보고 올해 이번에도 혹시 그 문제가 나올까 해서 외우던 기억들 나십니까? 예, 뭐 대학에서는 보통 족보라고도 하죠. 예.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사단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데 사용하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 마음대로 정한 단어인데 사단의 유혹의 기출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 유혹들을 이겨내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제 편의대로 하나님의 모범 답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사단 유혹의 기출 문제와 예수님의 모범 답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문맥적 상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세상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문맥적 상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떠해야 하냐라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단이 인간들을 유혹하는 방법들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패턴이 여기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은 인간의 육신적인 욕구를 통해 유혹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유혹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40일의 금식을 통해 육신적으로 아주 배고픈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0일 금식을 혹시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들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끔 신문에 납니다. 40일 금식을 하시다가 주님 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혹은 실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40일 금식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짐작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스타일인데 제 아내인 헤일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인 헤일리에게 좀 날카롭게 굴면 헤일리가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When did you have meal? 언제 밥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만큼 그 육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욕구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이 죄에 빠지기에는 쉽습니다. 그런 상황이 예수님은 겪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단의 기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사단의 입장에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전능할 것이고 마침 40일의 금식으로 배가 고파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여 그 주린 배를 채워라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 돌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기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단이 부추기는 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심으로 통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단의 기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혹에 대응하는 모범 답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언뜻 보면 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보게 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문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장 3절의 한 부분을 인용하셨지만 전체를 보면 8장 3절입니다.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모세가 말씀하는 이 권면은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그냥 먹고 마시고 기본적인 의식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추구하며 사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의식주에 달려있고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달려있다면 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를 주신 겁니까? 진수성찬을 주시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로 공급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것에 있다라고 40년 동안 훈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기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임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사용하여 유혹한 그것에 대한 모범적인 답안은 사람의 삶의 의미가 단지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범담화는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모범담화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에 우리가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가진 신약의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없으면 일단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야죠. 이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100원 있고 1000만 원 있으면 누가 100원 달라고 하십니까? 1000만 원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이것입니다. 너희 사단이 기본적인 욕구로 나를 유혹하지만 내가 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곧 그가 기뻐하시는 자다. 그리고 그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욕구들을 통해 유혹하고자 할 때 이 예수님의 모범 답안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자. 여러분의 시험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출문제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사단의 전략이 바뀐 걸 느끼시나요 혹시?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를 통해서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응을 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사단이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단이 참 머리가 좋아요. 참 지혜로 따지면 사람이 따라가길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단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지식을 다 합해도 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고 했으니까 지금 시편 91편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뛰어내려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혹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원래 문장을 다 보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마사의 시험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7절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사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야 당신이 우리를 이스라엘 그 이집트에서 이끌고 왔는데 지금 물이 없어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모세를 해치기까지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 물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라고 기록하신 겁니다. 사단이 그 이용하는 시편 91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시편 아니 신명기 6장 16절로 대응하는 이 말씀이 편한 말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단아,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마귀인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라고 대응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실 거예요 라는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편 91편을 이용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나 고난뿐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이 생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여정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때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할 때 이것을 속으로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다 같이 선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 이렇게 사단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되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의 이제 마지막으로 사단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한 자, 곧 사단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경배하면 세상의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경배하면.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응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말씀처럼 단호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사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특별히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아는 사단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질문을 첫 번째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처음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이 질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사단이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오직 여호와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조물로서 해야 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본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의 당연히 해야 할 바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자. 다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자.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자. 자, 이렇게 저희가 사단의 세 가지 기출 문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것에 대한 모범 답안을 배웠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범 답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답안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범 답안과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모범 답안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한 10개월가량을 이곳에 섬기면서 교우분들의